안녕하세요. PT 수유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이거 완전 지금 사태가 장난 아닌데. 묵직해요. 치즈 흘러내린 거 보이죠? 탐탐 프레즐. 포장해와가지고 지금 전자레인지 데웠고요. 그리고 이제 뚜레쥬레 신메뉴 나왔는데 한 개는 다 팔렸는지 묻고 있어요. 신메뉴랑 그 다음에 이것도 신메뉴인 것 같고 얘는 원래 있던 건가?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구했는데 녹색을 못 구했거든요. 이게 원래 네 가지 맛인데 아 초록색만 못 구했어요. 요즘에 핫하다는 화장품 밀크티요. 그리고 이거 지코 이거 더럽게 맛없다는데 제가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으로는 걸레빤 맛.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것저것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도록 해요, 우리. 일단 얘는 조금 이따가 먹고, 지금 프레즐이 굳으면 안 되니까. 얘 진짜 맛없죠? 어떡해. 아, 자, 일단은 프레즐을 먼저. 지금 아프리카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계속 프레즐 데우느라고. 지금 얘는 콘인가? 맛있겠죠, 여러분. 콘하고 요즘에 프레즐 반반 되거든요. 치코 맛없다고요? 맛있어요. 콘은 마요네즈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소하고 치즈도 많고 맛있어요. 사실 예전에 타멘탐스가 허니버터랑 프레즐로 엄청 인기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별로 그렇긴 한데 맛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 먹기 전에 이번 새로 나온 신메뉴인데 빵속의 순 땅콩 호박? 이번에 땅콩 호박 시리즈가 새로 나왔어요. 프레즐 하나 4천 얼마인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일찍 시작해봤어요. 이거 보여요, 여러분? 안에 애플 시나몬. 이것도 은근히 별미거든요. 맛있어요, 이거. 이 과일과 어울리는 맛이죠? 우리, 뽀뚱님 안녕하세요. 우리 뽀뚱님이. 필기. 고맙습니다. 이따가 녹화 끝나고 리액션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세요. 뜨겁겠다고요. 조심할게요. 이게 여자분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치즈는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달콤하면서 빵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 그 애플파이보다 조금 더 달콤하고 이잼 자체가 사과가 씹히면서 이빵 담백하잖아요. 맛있어요. 이건 한번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어보죠? 이것부터 먹어볼까요? 심플하게 커피 만델링. 밀크티부터요? 얘는 밀크티. 케이스 되게 예쁘죠? 그리고 얘는 라떼. 용기가 예쁘죠? 근데 초록색까지 원래 4종이 세트인데 초록색이 제일 잘 빨리 나간대요. 항상 제가 지금 편의점 한네 군데 돌았는데 초록색만 더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일단
밀크티요. 무슨 홍차 냄새인데 여기다 따라서 색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홍차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냥 홍차에 우유 타는 맛인데요? 아, 근데 맛없진 않아요. 제가 약간 홍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맛없진 않은데, 그냥 케이스발, 그냥 홍차에 우유 타는 맛이, 이거 비슷한 음료 있는데, 뭐죠? 전 제입엔 괜찮아요. 저는 원래 홍차에 우유 타면서 설탕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괜찮은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혹시 억지를지 모르니까. 와, 지금 밖에 바람 엄청 많이 부네요. 그 다음에, 프레즐은 원래 고구마가 제빵이죠. 뭐야, 여러분. 가운데 거 먼저 먹어야겠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치즈랑 막 고구마 막 삐져나오죠. 얘네는 케이스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서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에이, 안에 고구마랑 치즈가. 우와. 데자버랑 맛 비슷하다, 이거. 밀크티. 우와. 맛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거 사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 커피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케이크한테 많이 밀렸죠. 뭘 먹지 말라고요? 아, 이거 제가 이따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빵 먹고요? 전빵 먹고 괜찮아요. 우와, 치즈. 오늘 노래자랑에 여수 나왔거든요. 이번엔 커피 만델리? 노래자랑에 여수 나왔어요, 여수. 여러분, 제가 있는데 여수인 거 알죠? 프레질리아 이거 두개 사는데 9,400원인가 600원인가? 이거 그냥 커피 향인데요? 따라 볼게요. 색감 비슷하네요. 그냥 아까랑 비슷하죠? 아, 이거야. 잠깐만요. 제가 프레즐 치즈 구울까봐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커피인데? 그냥 커피네요. 여러분 뭐 맛없다고 저한테 막 그랬는데 괜찮은데? 그냥 우리 시중에서 사 먹던 커피야. 더위사냥 같은 맛이 나는데요, 제 입. 괜찮은데? 왜 맛없다 그러는지. 확, 그 녹색이 맛없는 건가요, 혹시? 아, 저 디저트요. 제가 디저트 먹방을 좀 주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편의점하고 디저트 먹방 하는 게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막 괜찮, 아침 저희가 어서와요. 그니까 방이 모발이 이상해서 잘안 들어와졌죠? 어떡해. 그러면, 이게 네 가지 맛이었기 때문에, 치즈 폭포수요. 얘는 페퍼론이에요, 여러분.
얘도 또 이렇게 막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퍼로니도 좋아하죠. 아, 다음 주에, 오늘 밤에는 모르겠어요. 오늘 먹방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다음 주에, 목요일 날, 그 러블리 숑숑 신메뉴 나온 거 보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타르트 먹방 가고, 그 성심당하고 지금 대구에서 빵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빵 먹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신메뉴 어땠어요? 러블리숑 뭐 이거 봐요 여러분 완전 치즈 그냥 치즈예요 치즈 아니 성신당은 대전에 계신 분이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대구도 마약 옥수수 빵인가? 이건 밀크티는 GS25에 팔아요.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개 사서. 신당 드시라는데 같이 가요. 저 체리님이 디저트계에 새로 떠오르는 강자 같아요. 그 어디죠? 그 판교 현대백화점에 거기서 다 드셔보셨더라고요. 저도 그 제일 궁금해요. 매그놀리아인가? 레드벨벳 컵케이크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여수라서 진짜 맛있다. 해줄래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얘 라떼. 슈잉슈님 안녕하세요. 지금 먹는 거야 포레즐 타멘탐스. 오늘 낮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타멘탐스 가서 가서여가지고 이거 포레즐 하나씩 드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근데 이거 다 그냥 맛이 괜찮은데, 그러면? 색은 다 이렇게 똑같네요. 그러면 녹색도 이 색이에요? 이것도 그냥 커피 맛인데? 커피, 홍차. 근데 제 입에는 밀크티 이게 좀 괜찮네요. 이거요, 궁금해요, 여러분. 와, 이거 제가 지코에 대해서, 지코 맛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나 그때 악몽이 떠오르는데, 막. 어떡하지? 아니, 제이니 스티커. 아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제 운동하는 트레이너 친구들도 운동하면서 이거 많이 먹어요. 칼륨 많이 들어있거든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음료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먹는데, 좀 이따 먹을게요. 뭔가 꾸중물 느낌. 일단 신메뉴 한번. 이거는, 속이 순땅콩 호박 색깔 예쁘죠? 반 갈라볼까요? 봐, 이게 뭐 크림치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에 이런 필링이 들어있네요. 뭐예요? 무슨 맛이지 이거? 아 이거 근데 진짜 저는 또 맛있어요. 원래 크림치즈 빵 있잖아요.
그 크림치즈 대신에 달달한 단호박 향을 느끼고 있어. 단호박 필링이 들어있어가지고 여자분도 좋아하게 생겼는데 이건 빵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단호박 그 필링 단호박 그거 으깨는 거 있죠. 그게 촉촉하게 해서 넣어놨어요. 괜찮은데? 단호박 단호박 샐러드 먹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촉촉한 느낌으로 넣어놨어요, 안에. 괜찮다. 다른 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호박 순 땅콩. 그럼 땅콩도 들어있나 봐요. 그럼 순 땅콩 호박 파이. 순 땅콩 호박 파이인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페이스츄리에 안에 호박 필링 같은 게 들어있어요.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바삭한 소리 들렸어요, 방금? 맛있다! 이건 페이스츄리에 아까 여기에 들어있었던 필링보다 좀더 찰진 단호박 필링이 들어있어요. 얘는 이런 커피랑 먹기도 좋고, 저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제 입에는 버터 향 같은 것도 나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띄네. 눈에 띄네, 알죠? 그런 페이스츄리에다가 단호박 필링. 여기 보면, 가운데가 다 단호박으로 들어있어요. 괜찮네요. 나 경상도 사람 아닌데요? 이게 케이스 때문에, 이게 근데 왜 화장품 밀크티라고 해요? 저도 잘 모르는데, 화장품 케이스 때문에 그런 건가? 맛 괜찮네요. 뽀로롱뿌님 생각 맛입니다. 근데, 이 프레질은,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빵들보다 이런 치즈 들어간 이런 프레즈를 좀 좋아하긴 해요. 오늘 노란 드레스님도 팬카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신메뉴. 이것도 신메뉴예요. 위에 보면 설탕 같은 비스켓이 위에 붙어 있거든요. 안에도 뭐 들어있나? 얘네 이름이 자연? 아, 아닌데? 순 땅콩 호박 비스킷. 어머. 어머. 죄송해요. 순 땅콩 호박 비스킷 브레드. 이게 호박 브레드인가 봐요. 일단 반으로 잘라볼게요. 얘도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전부 다 호박 필링 같은 걸 넣어놨나 봐요. 위에는 과자 같은 게 붙어있고요. 설탕. 얘는 호박고구마 먹는 호박고구마. 우리 체리님이 저는 126일이에요. 또 126일 됐다고. 126개 감사합니다. 우리 체리님 항상 제 디데이를 챙기고 있죠. 감사합니다. 노체리. 아야. 리액션 해드릴게요. 이거 좋아요. 이거 안에 보니까 좀 뭐죠? 이 필링 자체가, 필링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제 입에는. 좀 약간 우유 느낌도 나면서. 근데 위에 이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과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부드러워요. 설탕이 붙어 있고. 이거 안에 여기 필링이 그뭐 크림치 우리 치즈케이크 같은 데 들어있는 필링처럼 좀 부드러운 그런 거예요. 괜찮네요. 뚜레쥬르가 이번에 나온 신메뉴가 전체적으로 좀 다들 달콤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맛있으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신메뉴는 아니고 리얼 카카오라고 써져 있죠. 얘는 빵 속에 리얼 초코. 오.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겠는데? 볼까요? 약간 녹아있는 초콜릿 있죠? 단팥빵 같은 빵에 초코잼. 우리가 그 흔히 좋아하는 그 이름 뭐죠? 그 초코잼? 그 아, 누텔라. 누텔라보다는 좀덜 달고 엄청 기대를 많이 생각보다 조금 지금 먹었던 것 중에 얘가 제일 꼴찌. 그 차라리 누텔라 발라먹는 게더 낫다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엔 초콜릿은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찐득하고 막 진한 꾸덕꾸덕한 맛이 아니에요. 그냥 초코잼 발라져 있는 느낌? 얘보다 그 소라빵 안에 초콜릿 들어있는 거 그거 있죠?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여기는 이런 누텔라가 짱이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먹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에도 치즈가 들어있네요. 보이려나? 오. 보여요? 안에 크림치즈 들어있나 봐. 오,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위에는 노란색 치즈고, 안은 크림치즈. 빵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안에 크림치즈다. 이 빵은 이름 뭐죠? 자연 치즈로 만든 빵 속에 이름이 잘렸다. 이거 맛있어요. 빵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안에 담백한 크림치즈가 들어있고 위에는 이렇게 노란 치즈가 있거든요. 엄청 담백하고 막 괜찮네요, 이거.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던 빵 중에 얘가 제일 쫄깃해요. 엄청 쫄깃쫄깃해.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도저히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 그 있죠? 뭔가 굉장히 먹고 싶을 때, 나 지금 속이 갑자기 안 좋다. 뭔가 굉장히 먹고 싶을 때 얘를 먹으면 입맛 사라질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게 먹고 싶죠. 그 있지, 약간 비유상하는 느낌? 아, 좀. 나는 이제 리뷰해주려고 우리 브를쭈님이 3 더하기 4하면 귀여운 펜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이거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거 먹어야지. 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오. 맛있어. 갈증에도 좋다고. 한번 제가 한번 냉동실에 살짝 약간 엄청 시원하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직구는 진짜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저게 뭐 먹다 보면 중독성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맛있어. 달콤하고 시나몬 향도 나고 프레즐 빵 자체가 엄청 쫄깃쫄깃하거든요. 운동하고 시원하게 먹어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얘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운동하고 시원하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기를 좀 왠지 여기 있는 것도 좀 우와 그리고 다시 고구마 살짝 씻긴 씻었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삼미탐수 가면 포레지를 하나만 시켜도 두 가지 맛을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이랬잖아요. 두 가지로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알겠죠? 어? 올리브영에 뭐 파는데 진짜 싱크대 바로 가. 근데 원래 코코넛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콤한 그런 맛이 아니라 원래 이런 맛이에요. 원래 이게 원래 코코넛 맛인데. 코코넛이 생방이에요. 코코넛이 그 말린 과자 있죠? 그게 맛있잖아. 그 설탕이 절여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삼탄 프리질령 다 맛있는데? 애플시나무, 달콤한 거 좋아하면 애플시나무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 고구마 프레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나 피자 같은 거 좋아하면 콘 프레즈라고 페퍼로니 프레즈도 괜찮아요. 이 반씩 뜨는 얘가 제일 별로예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얘가 제일 별로. 아, 왜 선풍기가 돌아가냐면 방송할 때 막 문도 닫아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워서라기보다 좀 열이 나요.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켜다 보면 진짜 코코넛 물 맛있었어요. 수업 기간에 삼탄 프레즈 밥 돼지 먹다가 진짜 돼지 되셨다고요? 오랜만도 하네요. 그리고 이거 호박 시리즈 얘네들은 좀 달콤한 거 좋아하고 단호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고 녹화 여기까지 하고 먹을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이스는 잘 안 까게 되지 않아요? 얘는 콘프레질이에요. 이렇게 원래 단짠이 좀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달콤한 빵 먹고 치즈 들어간 빵 먹고 하니까 잘 들어가네요.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밖에서 외식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방송 못하고 내일 찾아오겠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을 새로 바꾸긴 바꿔야 돼요. 제가 워낙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톱이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못 막히면 어떡해.
이게 제가 항상 아직도 제가 방송한 지 126일이 됐는데 아직도 조금씩 어설픈 게 채팅창 신경 쓰고 있다 보면 먹는 거가 제대로 안 되고 먹는 거 신경 쓰고 있으면 채팅창 잘 못 보고 막 이러거든요. 적당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아직도. 녹화 10가지 하고 얘기하면서 먹을게요.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 뿅.